다시. 자, 이거 풀어볼게. 이게 A 사람 점 이름이 이게 무슨 뜻이야? 사람 이름. 그치. 근데 나와 안 나와? 안 나와요. 안 나오는 건 왜 그럴까? 이름이 뭔지 안 알려줬어요. 아예 이름이 없어.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. 이렇게. 자, 그럼 봐봐. 이거는 빈 폴더가 만들어진 거야? 아니면은 태어날 때부터 파일 하나 가지고 있는 폴더가 만들어지는 거야? 가지고 있는. 그렇지. 여기서 나이를 넣어도 돼? 안 돼? 돼요. 아무 상관없어. 그 다음에 요거는 전문법으로 하래. 그럼 어떻게 하면 돼? 이걸로 봐서 뭐야? 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리모컨과 연결되어 있는 객체에는 뭐다? 뭐가 있어야 돼? 근데 없잖아. 그치? 그러면은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야.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지. 그럼 얘는 요, 요걸로 하랬잖아. 그치? 그럼 어떻게 하면 돼? 다 똑같은데 그냥 방식만 다른 거래.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? 당연히 이게 요거니까 요건 뭐라고 나오겠어? 조음이 나오겠지. 근데 이거 이걸로 문법을 쓰래. 이 문법을 어떻게 하면 돼? 꽉 빼고 대괄호 쌍따옴표. 그렇지. 끝이야. 이게 다야. 그 다음 문제. 객체 안의 함수. 자, 사람의 나이가 이름 나이가 있지. 근데 자기소개할 때 이름 나이를 써야 돼 안 써야 돼? 써야죠. 그치. 근데 안 하니까 어떻게 나왔어? 지금 분명히 나이를 증가시키고 이름을 바꿨는데도 자기소개했을 때 이렇게 안 나오고 똑같이 나왔지. 그 이유는 뭐야? 이렇게 썼으니까. 정해져 있어. 그래, 정해져 있어. 좋은 날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요거 대신에 뭘 써야 돼? 이렇게 지워.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쓰면 어떻게 돼? 문장이 이렇게 두 동강 났다는 거 알겠니? 이걸 이렇게 이을 수가 있어.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은 추가할 수가 있어. 보이니? 이제 됐지. 요것도 어떻게 해야 돼? 똑같아. 두 개 쓰고 두 개 쓰고 그 다음 뭐 쓰면 돼?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. 다만 이제 이거는 뭘로 고칠 수 있다? 어, 있어. 그럼 나중에 나이를 얘가 나이가 많이 증가해도 그게 다 반영이 되겠지. 봐봐. 사람 안에 뭐 있어? 홍길동 들어있지. 22 들어있지. 자기소개 들어있지. 그런 거야. 여기 보면은 사람 안에 여기 이름 들어있고 나이 들어있고 그 다음 뭐 들어있어? 자기소개 들어있어. 얘는 너가 고칠 수 없어. 이거 한번 들어가면 요거는 뭐야? 실행 파일이지. 어. 얘는 지금 뭘 참조해?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소개를 할 때 얘도 쓰고 뭐도 써? 얘도 쓰잖아. 그럼 봐봐. 너가 얘를 막 실행을 해. 근데 그거는 뭐다? 얘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결과 달라지지. 그런 거야. 요거의 값이 이거 뿔뿔이 뭔지 알겠어? 네, 한 개씩 늘어나라. 어. 이렇게 하면 요 안에 있는 값이 어떻게 돼? 나이가 22, 23, 25, 26 되잖아. 그 상태에서 얘를 하면 어떻게 돼? 당연히 바뀐 나이가 반영이 되는 거야. 끝이야. 아, 아 이제 이해했어요. 어. 그 다음 얘는 뭐야? 아까 그 문제 똑같은 문제야. 됐어.